아, 이번에 해볼 것은 시탑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생각해보니까는 파이오라를 안 썼네, 여태까지. 아,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탑 1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파이오라를 안 썼어요, 제가. 가데미 하나 한번 소환해주고요, 멋있게. 아, 시탑 2 쇼다운. 보마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. 아, 좀 짧게 짧게 할까? 한 4분 정도로만? 6분은 좀 긴 것 같네. 6분은 곱하기 10하기 편하게 그만한데, 조금 불편하다. 아, 근데 이거 그거 필요할 것 같아. 우리가 못 느꼈던 그 뭐지? 미하일 링크 넣어야 될 것 같아. 아, 그리고 시탑5에서는 좀 매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, 그죠? 300은 좀 그런 것 같다. 매소를 너무 안 먹어가지고. 경험치는 좋은데. 아, 근데 6부 정도 하긴 해야 되겠다. 왜냐면은 엘보라는 것도 있고 약간 좀 그렇긴 하네. 선예권님 별풍선 10개 나이스 물결표 감사합니다. 111 고백할 겁니다. 저랑 사귀시죠. 아, 111 고백하신다고? 아쉽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돈 먹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오니까. 2분마다 돈을 먹어야 되거든요. 사냥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. 아니요, 저 스림부 간 거 안 했어요. 아, 5가 아직까지는 제일 많이 주긴 하네요, 그죠? 분당 2억은 넘었으니까. 그리고 5는 아주 미숙한 사냥이었거든. 이거하고 시탑도 한번 가볼게요. 4분 정도만 측정합시다. 그래도 한 4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나노 끊기기. 아, 날씨 때문에 렉 걸리는 거 다 그래. 아이고. 이렇게 매수 적고 마무리하죠. 아까 전에도 매수를 주었어야 됐는데 안 주어가지고. 대강 이 정도? 4분? 7억? 매수는 260만. 2로 나누면 한 135니까 6분 하면 한 400 정도 되겠죠? 한 4천 정도 되겠네. 아, 이건 매소 놓친 게 있어갖고 한4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. 400에서 450. 오케이, 이렇게 시탑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